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입니다.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기가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소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한 교통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단점은 아직도 배터리 가격이 조금 비싸서 기존 자동차에 비해서 1.5배에서 2배 정도 비싸고요. 그리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결정이 되는데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보다 조금 짧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해외에서는 뭐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죠. 특히 닛산에서 나오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2만 대 이상 팔리고 있고요.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천여 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앞으로 전기 자동차는 차세대 미래 수송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